장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잘 늙지도 않고 오래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늙어요? 팍 늙어. 예. 예. 팍 늙어요. 그 사람 팍 늙었더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되면 팍 늙을까요? 스트레스 많이 받네. 아, 그렇죠. 활성산소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 배우신 대로 하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병에 걸리게 하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사람의 그 기운이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파괴해서 노화 현상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왜? 세포들이 빨리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노화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세포들이 빨리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활성산소의 그 각 사람들의 처리 능력, 처리 능력에 따라서 노화 속도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를 분해해서 처리해버리는 그런 물질이 생산될까요? 네. 예, 그 물질이 무슨 물질이에요? 예, SOD. 예, SOD라는. 다른 분들은 다 잊어버린 모양이네. 그렇죠. 이거 다 강의한 거예요. 제가 확실히 강의하는 기술이 별로 없는 모양인가? 자, 우리 사람들의 세포가 여기 있고, 이게 세포핵이고, 이 속에 염색체, 그 다음에 이것들이 에너지를 생산한 당분과 산소를 받아서 그 당분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부산물로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가 생산이 돼서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줄이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켜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세포막을 파괴해서 노화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의 말로 우리 인간을 노화시키고 병들게 하는 가장 우리 몸 안에서 이러한 활성산소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우리 세포 안에서 생산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서 생산되는 이런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우리 세포를 파괴하고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이래서 질병이 생기고 노화가 되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분해해서 중화시키고 처리해서 이러한 활성산소로부터 오는 이러한 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노란색 물질 SOD라는 이
소위 산화 방지 물질 혹은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을 생산해서 이 활성산소를 결국은 물과 그다음에 산소라는 두 다른 물질로 분해시켜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딱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SOD라는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활성산소는 얼마든지 분해가 돼가지고 오히려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이렇게 분해되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 우리 자신이 이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우리 각 세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전자를 사용해서, 이 유전자가 켜지게 해서, 이 SOD를 생산해내지 못하도록 사는 사람이 많다. 자, 그러면, 이 SOD가 생산이 잘 되려면, 이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잘 켜져야 돼, 켜져야 돼.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 그래서 이 생기가 많이 막히는 사람들, 살아가면서 자꾸 무슨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나 참 기가 막혀 죽겠어. 나 참 짜증나 죽겠어. 나 참 속상해 죽겠어. 예. 네. 이런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어떻게 자기 자신이 꺼버리면서 사니까 SOD가 충분히 생산이 안 되면 이 남아 돌아가는 활성산소가 막 세포들을 이렇게 파괴하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속에는 이러한 노화 방지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산화 방지 물질. 이제 이 SOD를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니까, 이제 창조주는 이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발생하고 노화가 촉진될까봐 그렇게 안 되도록 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준비해 주셨어요.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을 하지를 않아. 뭐 한다고 사용 안 해요? 미워한다고, 화낸다고. 그래서 옛날 우리 말에도, 한번 화를 내면 한번 늙는다는 말이 있어. 그렇죠? 일노. 한번 노하면 한번 노한다, 늙는다. 화내면 늙는다. 딱 맞는 말이야. 딱 맞는 말이야. 그 놀라워. 그러면서 그 정반대로는 뭐예요? 화내는 그 반대는 웃는 거야. 그래서 한번 웃으면 한번
더 젊어진다. 일소, 일소. 이렇게. 그, 어떻게 알았을까? 그, 이제,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는 몰랐어. 그러나,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받는 이런, 것을 지혜라고 그래. 그래서 지혜로운 조상님들이 이거를, 이 얘기를 옛날부터 해놨어. 자, 그런데,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노화를 방지시키기 위하여,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그 흥미를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만 봐도 결국 뭐를 잘 받으면 돼? 생기를 잘 받으면 생기를 받아서 이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이 가능하면 뭐예요?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도와주 이제 이런 용서해주고 이제 이런 마음을 품을수록 위로해주고 이런 마음을 품을수록 우리의 유전자들은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돼. 결국은 뭐 하면 이렇게 돼요.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 법칙, 이 생명의 법칙은 사랑의 법칙이야. 자,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결국은 무엇으로 치유가 되게 돼 있어? 생기를 받아서 그 각 질병을 일으킨 유전자의 변질을 회복시킬 수 있어. 유전자의 회복 없이 하는 것을 치료라고 그래. 유전자 자체가 변질되었던 유전자 자체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치유라고 그러고, 변질된 유전자의 회복 없이 그저 암만 없어진다. 그저 뭐 없어진다. 안 보인다 이제. 그런 거를 관해라고 그래. 관해는 원인이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이 유전자의 변질인데 그 유전자의 변질이 회복되지 않는 채로 증세만 없어지는 거.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암도 수술해서 암 덩어리만 드러내 버리면 이제 암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래서 모든 질병,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된 모든 질병의 치유는 유전자의 회복이야. 변질된 유전자의 회복이고, 그래서 그 변질된 유전자의 회복은 생기로만, 그 생기와, 그 다음에 생기와 함께 여덟 가지의 뭐예요? 기본 여건으로만 회복되게 돼 있어. 그래서 질병의 치료 또는 관해는 의학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질병의 치유, 유전자의 완전한 회복은 생기로밖에 뉴스타트로밖에 이룰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노화도 마찬가지야. 노화도. 아, 팍 늙은 사람이, 예, 네. 팍 늙은 사람이 이제는 이 연구가 나오면서 억울하게 팍 늙어도 다시 어떻게? 젊어질 수도, 거의 젊어질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그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연구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염색체 배웠죠? 그렇죠? 자, 염색체. 이게 이제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입니다. 그렇죠? 실 같은 뭉치인데, 아, 이 염색체의 양쪽 끝에, 지금 다른 정상적인 유전자 실 뭉치는 이렇게 회색인데, 조금 다른 이런 초록색 비슷한 색깔을 나타내는 이러한 실 유전자가 이 양쪽 끝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딱가리처럼 살아나가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이게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면서 이 초록색 끄트머리가 점점 짧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끄트머리, 초록색 끄트머리를 텔로메어라고 불러요. 텔로메어. 텔로라는 말은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끝. 그래서 전화기를 뭐라 그래요? 전화. 텔레폰. 그렇죠. 그 텔레는 우리가 유선 전화를 하면 전화선에 서로가 양쪽 끝에서 통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mirror라는 단어는 토막이라는 단어. 그래서 여기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맨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염색체 토막들이다. 이제 이거는 크로모솜은 이 염색체라는 말이고, 이 염색체 양쪽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토막들을 텔로메어라고 그러는데, 이 텔로메어는 사람이 딱 태어났을 때 제일 길어.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토막씩 떨어져 나가. 그러면서 늙어가. 그러니까 텔로메어가 긴 사람. 이거는 여러분의 세포를 과학자들이 꺼내서 텔로메어 길이를 측정할 수 있어. 그거 딱 보고, 이 사람 아직도 수명이 어떻게 많이 남았다. 이 사람 오래 살 사람이다. 이제 알 수 있어. 아시겠죠? 여러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뉴 스타트에 와가지고, 텔로메어도 길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길어질 수가 있을까? 있을 것 같아. 욕심도 많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일이 꽃 같아.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나서 생일이 꽃 같은데, 일란성 쌍둥이도 살아가면서 그 두 쌍둥이가 다 텔로메어 길이가 꼭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야. 한 쌍둥이는 텔로메어가 더 빨리 떨어져 나가고, 또 근데 다른 한 쌍둥이는 뭐예요? 천천히 떨어져 나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참 이상하다. 뭐가 다를까? 여러분, 지난번에 일란성 쌍둥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쌍둥이인데 얘들이 6살 때까지는 꼭 같이 둘 다 행복하고 생글생글 잘 웃고 그런 성격이 참 좋았어. 근데 6살 때부터 얘는 이렇게 되어버렸어. 우울하게 됐어. 왜 이렇게 됐대요? 6살 됐을 때 엄마가 감기 몸살로 아주 한 2주를 아주 아팠어. 그래서 얘들을 잘 돌봐주지를 못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우울증 걸린 쟤는 뭐라고 생각했냐고 하면, 아,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돌봐주기 싫어서 아픈 척 꾀병을 부렸다.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아팠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엄마를 두고, 같은 엄마를 두고 내가 그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인간에 대해서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하느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다르게 반응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생각했다고?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 안 해. 부정적이야, 부정적.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사랑을 엄마를 보면 좋고. 근데 이제 우울증 걸린 쟤는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엄마를 볼 때마다 미워, 미워, 미워. 그 미운 마음을 가지면 생기가 막히는 거야. 미워, 생기가 막히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나, 저거 미워 죽겠어. 이렇게 돼서 얘는 유전자가 자꾸 꺼져서 그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을 못하니까 기쁘지 않은 거야. 맨날 짜증나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얘들의 세포를 꺼내가지고 텔로메어의 길이를 검사하면 한 3년 후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더 짧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내 수명을 늘릴 수도 있고 어떻게 내 수명을 짧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최근에 이 현대 의학의 이 놀라운 발전은 이거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일치가 돼서 움직이고 있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자세하게 밝히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할게? 몸은 몸대로 따로 놀고
내가 내 마음을, 어떤 마음을 내가 가지든 간에 상관없어. 몸은 몸이고 마음은 마음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 할 때,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 뭐예요? 유전자는 뜻, 마음에 반응한다. 그렇잖아? 이제 이것이 그만큼 우리가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어떤 뜻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건강, 심지어는 나의 뭐까지 결정된다? 수명까지 결정된다. 질병이 낫고 안 낫고도 물론이지만 내 수명도 결정이 된다. 우리 진이는 오래 살 것 같아. 왜? 사람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우리 사랑이는 공주병이고, 그렇죠. 지가 이뻐. 나 이쁘지? 이쁠 거야. 그냥 만지지 말고 쳐다만 봐. 이런 표정이야. 저는 이뻐요. 이런 표정. 공주병. 아시겠죠? 근데 우리 진이는 공주병 하나도 없어. 없고, 그리고 사랑이는 그냥 자기가 이쁘니까 잘 보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눈도 잘 안 맞추고 항상 이렇게 가도 일부러 이렇게 탁 고개를 돌리고, 아주 고상틱하게 놀아. 그래서 사랑이는 이렇게 사람을 잘, 사람한테 그래 막, 뭐, 엉겨붙고 막 펄쩍펄쩍 뛰고 이런 게 잘 없어요. 근데 진이는 뭐 펄쩍펄쩍 뛰고, 좋아서 날리고, 저도 굉장히 제가 사랑스러운 모양이에요, 진이가. 그러니까, 엄마도 이렇게 핥아줘. 엄마를.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더라도 또 가끔 가다가 엄마가 그렇게 이쁜 모양이야. 엄마를 이렇게 핥아주고. 저도 이제 산에 데리고 가면요. 붙어가지고 막 핥아줘요, 이렇게. 이렇게 핥고 막. 그래서 사랑이 참 많아. 이 자식은 텔로메어가 아주 길겠어. 알겠죠. 그러니까 막 사람마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 항상 웃는 얼굴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텔로메어. 그래서 이제 노인들의 이 텔로메어를 검사해 보면 다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남아 있어. 그럼 이런 사람은 이제 별로 오래 살지 못한다 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고 하면, 꼭 같은 나이인데, 생일은 꼭 같은데, 어릴 때는 텔로메어 길이가 뭐 10살, 뭐 15살, 20살, 이럴 때까지는 텔로메어 길이와 똑같이 나가다가, 이게 한 40대, 50대 이렇게 되면 텔로메어 길이가 달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텔로메어가 천천히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뭐요? 빨리 떨어져 나가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텔로메어 길이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에 대하여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아주 늙으면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됐어. 요거 한 개만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텔로미어 길이가 저렇게 짧아져도 다시 길어질 수도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과학자들이 암세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텔로미어가 다시 길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왜? 이 정상세포하고 암세포를 실험실에서 이렇게 배양을 해서 키워보면 정상세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살면서 점점 텔로미어가 떨어져 나가 버리고 그래서 결국 죽어버려. 근데 이 암세포들은 정상세포들은 벌써 죽었는데 이 암세포들은 안 죽고 자꾸 살아. 실험실에서 키운 시간은 똑같은데 정상세포는 이미 죽었어. 근데 암세포는 어떻게? 안 죽고 살아있는 거야. 그게 참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암세포들은 텔로미어가 떨어져 나가도 어떻게 하냐면 떨어져 나가서 이제 거의 다 죽게 됐다.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데 또 며칠 지나서 보면 텔로미어가 짧았는데 또 텔로미어가 어떻게? 또 약간 길어졌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암세포는 새로운 텔로미어를 어떻게 만들어서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계속 살아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정상세포도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세히 연구를 더 깊이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자, 이 초록색 텔로미어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은 암세포들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 텔로미어를 새로운 텔로미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럼 이 텔로미어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작업을 하는 이 노란색 물질이 있어.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을 텔로메레이즈라고 불러요. 텔로메어를 생성하는 물질. 텔로미어 생성 물질이라는 노란색 물질이 있어가지고, 요게 텔로미어를, 새로운 텔로미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게 이 길이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될까 안 될까? 유지되지. 그러니까 안 죽는 거야. 이야. 그러면 이 텔로미어를 새로 만들어주는 이 텔로메라이즈라는 물질, 이 노란색 물질은 어떻게 생산이 될까? 하고 알아보니까 저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잘 켜지는 사람은
노란색 물질을 잘 생산하면서 수명이 짧아지지 않고 좀 어떻게 계속 젊게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노란색 물질 이 텔로메어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이 된다면 우리는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 장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사람이 150년도 어떻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낙관적으로 그런 지금 말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결국은 장수하는 방법도 알고 보니까 뭐를 생산해야 돼?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야 돼. 그러니까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려면 결국은 저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내주는 유전자가 잘 켜지면 돼. 유전자가 잘 켜지게 하려면 뭐 하면 돼? 어? 왜 그래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뉴스타트 하면 되잖아. 왜 뉴스타트를 해야만 우리가 생기를 받고 그 생기가 들어와서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의 생기가 확실하게 작용해서 저 노란색 물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생기를 받고 그다음에 그 생기를 받음과 동시에 여덟 가지의 뭐예요?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그렇죠? 갖춰주면 이 텔로미어를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 노란색 물질이 이 초록색 텔로미어를 새롭게 생산해서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냐고 하면 이 노란색 물질의 물질을 얼마나 생산을 잘 하는 사람인가, 생산을 못 하는 사람인가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도 있어. 참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되어 있는 사람은 노화가 뭐예요? 노화가 천천히 되는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야, 그 사람 내가 10년 만에 만났는데 하나도 안 늙었대. 그런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야, 과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잘 하시면 그 사람 말이야. 암 걸려가지고 뭐 설악산에 갔다 오더니 그게 벌써 언제야? 그게 벌써 6년 전인데 7년 됐나? 그런데 오늘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하나도 안 늙었더라. 남편 따라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 뭐 설악산인가 갔다 오더니 하나도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아. 이제 충분히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참 놀랍죠. 참. 근데 그래서 이 텔로메라에서 이 노란색 물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해봤냐면 이제 그 운동을 시켜보자. 운동 안 하는 사람,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
과 이제 운동을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적어도 한 시간을 걷고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그룹과 운동 안 하는 그룹을 딱 피검사를 하면 운동하는 그룹은 뭐가 올라가? 이 피 속에 노란색 물질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 확실히 필요한 그 기본 여건 중에 하나라는 사실도 밝혀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암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뉴스타트에 왔다가 이 난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아. 아시겠죠? 저기 후보자들 저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암이 낫는다. 노화가 방지되고 노화가 이제 천천히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다 노화가 안 되는 방법, 뭐 암이 낫는 방법, 뭐 담도암이 낫는 방법, 폐암이 낫는 방법 이렇게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결국 뭐예요? 생기를 내가 마음을 열고 생기를 받느냐,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내가 가능하면 도와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그렇죠, 사랑을 베풀고 싶고 위로를 해주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있는 것이 가장 이 텔로메라이즈,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을 해주는 조금 알레르기가 있으신 모양이네요. 기침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이 내 마음과 연관이 돼 있다. 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하느냐, 부정적으로 하느냐, 미워하는가, 뭐 용서하느냐, 여기에 철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의사들은 의술이라는 그러한 기술로 치료는 그 증세를 치료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치유, 변질된 유전자 그 자체를 정상화시켜서 치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이제는 점점 확실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각 우리는 그냥 각 질병들의 치료 방법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 이때까지.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이고, 이 유전자를,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결국은 알고 보니까 생기와 기본 여건밖에는 없구나. 그러니까 치유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누구 소관이라? 하나님 소관이야.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서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게 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마음속에 포용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치유라는 유전자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 텔로메라이즈도 생산을 시키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결국 어떤 현대의학적인 기술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뭐예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충분히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확실해졌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병 낫는 방법이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병 낫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뭐예요? 비결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방법론을 따라가야 되고 그러면서 생기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서 사라져 버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뉴스타트 일부 세미나가 끝나는 마당에서 이 생기밖에는 없구나. 라는 것. 결국 생기라는 것은 그 본질이 영적 에너지요. 어디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인가? 진, 그 진, 진, 선, 미. 그 사랑이라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결국은 모든 유전자가 변질돼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생기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놀라운 결론이.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지금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의학을 같이 따라가 보면, 결국 과학인 뭐를 증명해내고 있어?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밖에는 없구나. 인간의 치료는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고, 궁극적인 유전자 차원의 회복은 절대로 인간이 해줄 수 없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방관 아저씨 생각나요?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바느질 아저씨.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손상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그 손상된 유전자를 절대로 우리 인간의 기술로는 회복시킬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손상을 입어서 이렇게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이 유전자 복구 물질, 그렇죠? 소방관 아저씨가 와서 이 부분을 찌그러진 이 DNA를 어떻게 하고 왕창 잘라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거를 다시 끼워넣을 다시 조립을 해야 될 그 부속품을 이 두 번째 유전자 복구 물질 아저씨가 갖고 와서 여기다가 탁 끼워 넣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저씨가 그죠 딱 와서 완전히 탁탁 마무리를 하면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즉 유전자의 손상 변질이 생겼을 때 이렇게 유전자를 원래대로 복구시켜야만 치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의 손으로 기술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나 우리 세포 안에 이 새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
그 다음에 이 수리공 아저씨, 이 그 다음에 이 바느질 아저씨를, 이 아저씨는 아니에요. 이게 그냥 물질인데, 복구 물질이에요. 물질인데 이렇게 아저씨로 만화로 그려놔서 아저씨들 같이 보이지만 이 세 가지 다른 유전자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그 유전자에 우리가 생기를 받으면 유전자는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되어도 완전히 정상적 유전자로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렇게 돼서 우리는 결국은 알고 보면 성경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가 진실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선하신 분인가를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를 내가 깨달았을 때, 와, 정말 하나님은 내가 알던 하나님하고 완전히 진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시구나 를 깨닫게 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진선미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와, 할렐루야, 탁 이렇게 될 때 유전, 이 하나님이 이 새 유전자 복구 물질들을 생산시켜 가지고 우리의 손상된 유전자를 탁탁탁탁 복구 시키면 암세포일지라도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옛날에는 밝혀져 있지 않았지만 이제는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생기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방 안에 그 냉장고 안에 뭐 좋은 거 있는 사람들은 그거 꼭 먹어서 먹을 필요가 뭐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왕 돈 주고 사서 아까우시면 점점 이렇게 하루에 두 번씩 먹던 거, 그 이틀에 한 번 먹고, 또 3일에 한 번 먹고, 그래가지고, 좋으니까 매일 먹는다, 이런 것이 여러분이 생기 이외에, 그리고 생기와 기본 여건 이외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의존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왜? 내가 그런 소위 좋다는 것에 뜻을 다 계속 먹고 있으면 그게 의존하고 내 믿음이란 것이 글로 가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랑, 그 영적 에너지, 이지 어떤 물질로서 우리의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치유는 온전히 생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생기 이외에 어떤 다른 뭐 좋은 거 먹는 거 이런 데 어떻게 관심을 두지 말라. 의존하지 말라. 왜? 네가 그런 것에 의존하면 그런 것이 바로 우상이 돼버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생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궁극적인 뉴스타트의 목표를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서 여러분 생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